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서희를 수강하신 선생님 여러분, 김현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다섯 번째 강의인데요. 그 사이에 사실 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저도 뭔가 일관성 있는 커리큘럼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워낙 특수 상황이라서 이제 좀 계속 변경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긴 한데요. 저희가 또 그때에 맞춰가지고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할 이론 책은요.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과제 설명은 뒤쪽에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이 이론 수업을 먼저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사회 수업인데 왜 동양화에 대해서 배워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양화, 서예 너무나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비유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 볼 때, 혹시 삼지리 하신 선생님 계십니까?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사회문화까지 굉장히 겹치는 범위가 20, 30%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고 나면 마치 마스터한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예가 동양화랑 너무 닮은 점도 있기도 하고 서예보다는 동양화가 이론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뤄드릴 때 제가 동양화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다 읽어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이론 수업을 또 짚어드리는 거는 약간 시간이 지금 잘 맞진 않아서 저는 겹쳐지지 않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같이 볼 범위는요, 세 번째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가지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좀세 개 책을 다루는 건 알겠는데, 같이 한 번에 몰아가지고 묶어서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공부가 덜 되더라고요. 저희 나중에 1강에서 배웠었던 거가 뒤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한번더 짚어드리는 형태로, 반복하는 형태로 해서 더 기억에 잘 남게 해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한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 수업을 수강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동양화과 선생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꼭 특히나 다른 과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양학과는. 왜냐하면 이제 먹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수목화를 해야 될것 같고, 채색을 쓰더라도 담하게 써야 될것 같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요. 나는 한지 위에 아크릴을 써도 될까? 이건 진정한 한국화일까? 동양화일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화와 서양화를 나누는 기준에 대체적으로 좀 많은 부분 분들이 공감하는 거는요, 재료와 용구에 따라서 나눠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국화 전통 재료로 표현했으면 한국화이고 서양에서 온 재료를 쓰면 이제 서양화로 본다라는 게 그것인데요. 우선 물감이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어떤 거냐면요. 저희 화장품으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스킨으로 먼저 피부톤을 정돈하고 에센스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죠.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성분은 거의 비슷한데 물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묽은 것부터 점점 쫀득한 걸 올려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유화나 아크릴을 하거나 동양화를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할 때도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묽게 칠한 다음에 좀더 농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칠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두텁게 난한 번에 갈 거야. 이러면은, 야, 너 화장 떴어? 화장 갈라졌어? 이런 것처럼, 혹은 페인트도 두껍게 바르면 우두두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화장과, 미술 용구는 닮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또 비유를 하나 해드리면요.
아이섀도우 있잖아요. 그게 크림 섀도우냐, 가루 섀도우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미디엄을 썼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모든 색깔은요, 가루 물감에서 시작이 돼요. 가루에서 시작이 돼서 알료에다가 아교라는 동양화 천연 접착제를 쓴다면 이제 그건 동양화 물감이 되고요. 아라비아 껌이라는 미디엄을 섞으면 수채화 물감. 또그 색가루에다가 아크릴 수지를 섞으면 아크릴 물감, 그리고 기름을 섞으면 유화 물감, 이런 식으로 다 베이스는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게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랑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파우더는 가루의 형태이며 파운데이션은 이제 액체의 형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재료를 이해하실 때 화장품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전좀 좋아해가지고 앞으로도 종종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요. 아무래도 저도 이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이분 녹음을, 녹화를 해보셨을 때 느끼셨을 텐데요. 그냥 저희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대화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편안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은데 그게 긴장이 돼서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한 5번 정도 이 온라인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진짜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수 있는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저도 편안하게 귀에 잘 들어오게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가다가 이 페이지랑 다른 내용인데 왜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재료 얘기 나왔어서 제가 좀 마저 더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먹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2분 스피치 할때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해주셨던 분들이 몇분 계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교라는 게요, 되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서양화하시는 선생님들 젯소에도 쓰이는 게 아교이기도 하거든요. 석고가루랑 아교를 섞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 전공이신 선생님들 계시면 사진 저희 인화하고 나면은 약간 찐덕찐덕한 거, 물 닿으면은 약간 스티키하게 되는 거, 그게 아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성분인데 이름만 다르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쓰이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물풀 같은 거예요. 물풀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정말 밥풀을 이겨서 만들 수도 있고요. 동양화에서 쓰는 거는 밀가루를 물에다가 일정한 비율로 넣고서 계속해서 끓여주듯이 눌러붙지 않게 끓여주다 보면 그게 도배에 사용하는, 동양화에 사용하는 밀가루풀이 되고요. 아교는 그래서 소, 말, 사슴, 고래, 뭐 그런 포유동물의 뼈, 가죽, 힘줄, 뭐 뿔이나 아니면은 물고기 부레 같은 거를 끓이고 쪄서 만드는 거예요.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찌다 보면 콜라겐이 용해돼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끈적끈적한 성질을 지닌 아교입니다. 근데 아교는 특히나 저온에서 추출한 것들이 접착력이 좋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먹을 만드는데 접착력이 좋은 아교가 좋은 거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접착을 세게 해주면 오히려 먹이 갈라지거나 파열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교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저만의 좀 사례가 있었는데요. EBS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동 연기자들, 아동 탤런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아교라고 해. 동양화 전통 풀 같은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애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너는 끼가 넘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아교라고 하냐라고 하면요. 중국 동아연 지방에서 나는 교가 가장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교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여러 책에서 좀 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동양화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좀 구전돼서 오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저책 읽어보고서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을 지금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제시해드리는 이유가 선생님들도 나중에 어떤 이제 사례들이나 이제 학문적인 공부를 해보실 때는 너무 한 가지의 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책을 읽어보고 선생님들이 판단하셔 하시는 데에서 그런 즐거움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스캔한 자료에는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실습을 하는가에 대한 거 잘써 있는 책이어서 제가 구매를 해서 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보다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송영묵은 숫먹이나 개먹이라고도 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송진이 많은 응고된 송절을 태워서 생긴 그으름으로 만든 먹을 송영묵이라고 하고요. 이 그으름을 채취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 강의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특별 제작된 화덕에서 상소를 최대한 적게 공급하면서 불완전 연소시켜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얻어지는 이제 그으름의 입자가 다른 거고요. 유연묵 같은 경우는 참먹이라고도 하는데요. 식물의 씨앗에서 짠 기름이나 석유를 태워서 만든 먹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액체이다 보니까 입이 넓은 온기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꽂아서 연소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으름을 만듭니다. 아무튼 그으름은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시켜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국화와 서양화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요. 한국화와 서양화는 어찌됐던 기본적으로는 재료와 용구에 따라서 구분을 짓습니다. 한국화는 화선지나 비단에 그리는 걸 기반으로 하고요. 이제 먹, 전통적 모필로 그림을 그리고 악유 접착제를 사용한 동양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서양화 같은 경우는 캔버스, 오일 컬러, 납작한 붓을 활용해서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재료 때문에 특징이 생기게 되어 한국화는 잘 스며들고 번지는 특징을 가지면서 좀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모필은 이제 붓 같은 경우는 선을 긋는 거에 더 활용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이런 느낌은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담백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양화 같은 경우는요. 물론 묽고 맑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두텁게 올리는 형태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투명한 기분이 많이 들면서 완성도가 좀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붓은 찍고 문지르는 데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화 베이스로 그림을 배우신 선생님들께서 동양화를 처음에 접하실 때는 그림에 똥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종이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동양화 같은 경우는 거의 수채화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종이가 다 마른 후에도 그 뒤로 올리고 또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안 마른 상태에서 올리다 보면은 종이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서양화 전공을 베이스로 하신 선생님들이 동양화에 이제 뭐 사군자 같은 경우는 한 획이고 서예는 한 획이니까 상관없지만 뭐 수묵 담채화라던가 채색화, 민화 같은 거 많이 배우실 때는 반드시 마르고선 그 다음 채색을 올려야 된다라는 점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대 회화에서는 이렇게 재료랑 용구만 가지고선 한국화와 서양화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뭐 화선지 위에 먹으로 그리는 경우, 유화와 먹을 섞어서 그리는 경우, 아니면 한국화 전통 이제 튜브 물감 대신 수채화를 쓰는 경우 정말 다양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 본인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저는 한국화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렇다라고 봐줘야 되는 게 현대 회화에서의 구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화가도 무작정 아 저는 이거 할 거예요라고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재료와 용구는 이왕이면은 동양 전래 것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한국화적인 소재랑 기법을 사용하면 더 좋다라는 점. 아무래도 한국화에서 사용하는 붓은 원추형이기 때문에 준법이나 용무법, 필법 등을 중시했고 선과 여백, 기운에 대한 표현이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통적인 한국인의 정신은 좀 은유적이고 상념적이고 암시적이고 정적이었다라는 점, 좀 차분하고 시적이고 축약적이고 너무 현학적인 이런 단어로 많이 쓰지만 그런 정서를 잘 표현이 되었는가를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특징들이 가급적 두루 갖춰졌을 때에 한국화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론 수업의 마지막 꼭지인데요. 약간 오늘 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또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동양화과,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동양과 입학고사, 졸업고사, 뭐 학부, 석사, 박사에는 꼭 단골 문제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꼭뭐 서울대 동양과 아니더라도 많은 동양화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많이 처음에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요. 동양화와 한국화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화가라고 해야 될까, 동양화가라고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나 검색 같은 데 해보시면, 동양화가라고 쳤을 때는, 동양화가죠, 화가. 동양화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에 계신 선생님들 그림이 많이 나오고요. 한국화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요즘 사람들의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동양화와 한국화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지금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동양화라는 말은 1922년부터 1982년까지 우리 그림을 지칭했을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면 1922년 이전에 옛날에 막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도대체 우리의 그림들은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때에는 저희가 서화라고 불렀어요. 글서자의 그림 화자. 약간 요즘 말로 치면 그냥 미술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림과 글씨가 같이 곁들여져 있었으니까 그걸 지칭하는 말을, 글씨와 그림이라는 말을 그냥 썼던 거죠. 서화계라는 말, 지금도 좀 남아있는 말인데요. 근데 저희가 왜 동양화라는 말을 저도 꺼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일제시대 때 저희가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라는 것때 이제 각 상을 줄때 분야를 정했던 이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인터넷도 없었고, 어찌됐던 이제 일제시대 때는 뭔가 지배를 해야 됐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지배를 할수 있을까? 그럼 문화예술 쪽을 건드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체질을 선전을 옹호해주는 그림을 그리면 1등을 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화가라고 했을 때 과연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이라도 받아서 생명이라도 연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조선미술 전람회에 내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상을 타시고 싶었던 분들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들 그리셨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전통미술 응모 분야를 어떻게 이름을 명명할 것이냐가 되게 고민이었었대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전통 미술 쪽을 일본화라고 하면 안 그래도 통치하기 힘든데 더 민족심이 고취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화라고 해서 그 나라를 또 이렇게 튼튼하게 해줄 만한 이름을 붙이기는 싫고, 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동양화라는 단어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통 미술을 부르고 됐었대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림을 중국화 혹은 국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것도 나라의 중심이란 뜻이잖아요. 한자로 치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나라 그림 국화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예는 선화예고와 서울예고에도 좀 나오기는 해요. 선화예고, 저는 선화예고 출신인데 서울예고 출신 친구들은 저는 이러거든. 전 선화예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예고 출신은 저 예고 나왔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예고의 중심이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중국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선화, 일본에서는 일본화라고도 불렸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그림은 동양화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전이라고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이제 선전에 응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상을 탄 사람들이 조선미술 전람회에 작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부는 동양화부, 제2부는 양화부, 그러니까 서양화부, 조각부가 2부였고요. 그리고 그 3부는 서부, 글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서부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동양화부에는 수묵화, 채색화를 응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1922년부터 1982년, 60년 간 동안 이제 그려진 그림을 동양화라고 하고, 1982년부터 지금까지 그려진 그림을 한국화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논의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용어이고, 또 적당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용어 정립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일제시대의 잔여물이야, 라는 문제점을 인식한 것도 좋고, 바꾸자라는 취지도 좋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바뀐 그 용어는 어떤 것을 정확히 지칭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도 미리 앞에다가 각주처럼 달아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동양화란 한국화란 이런 것이고, 그래서 내 논문에서는 한국화라는 용어를 쓰겠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화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말이고,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된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아까 조선미술 전람회처럼 사실 예전에는 지금 화가의 역량을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 채널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옥션에서 누가 최고가를 경신했는가, 아니면은, 누가 뭐, 전시회에 얼만큼 사람이 많이 왔는가, 얼마나 언론이 주목을 했는가, 혹은, 아니면 이제 어떤 상을 수상했는가, 뭐 여러 가지의 기준으로 예술이라는 게 사실 1등을 매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전에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미술 전람회라던가 그런 순서를 매기는 그런 전시나 박람회 같은 게 많이 열리곤 했었는데요. 어떤 용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하던 중에 문공부에서 주관하던 국전이 1982년부터 민간단체 주도로 바뀌게 되고요. 그 이름이 국전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동양화 부분이라는 것이 한국화로 계층을 해서 공모를 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개정된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한국화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양화라는 말 대신에 한국화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림의 내용이 참으로 한국적 그림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화로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름만 바꾸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직 비판적인 의견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물론 있습니다. 모든 의견에는 사실 다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국적인 그림 양식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아직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 입장이 미술계 일부 선생님들께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1988년 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부에서도 한국화라는 단어는 이제 쓰지 않고 그 대신 전통회화, 수묵화, 채색화라는 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이제 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한국화가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미 사람들이 막 행정소송까지 걸어서 한국화라는 단어 교과서에도 못 쓰게 한 단어인데 왜 쓰세요?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크게 묶어야 되고, 좀 직관적으로 단어가 와닿아야지 받아들이는 분들도 편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전통회화, 수묵화, 채색화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세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벌써 한 20년, 와, 지금 2020년이니까, 40년, 3, 40년 써온 이 명, 30년 넘게 써온 이 명칭인데, 또 그대로, 버리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한국화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제 어떠한 것이 한국화라는 예술적 형식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의를 내리는 게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간단하게 사진 두개 보면서 2부 수업입니다. 실기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왼쪽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개막식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조선미술 전람회의 전시 풍경입니다. 곱게 딴 댕기머리가 벌써 되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네요.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의 실기편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뭐 재료도 익혀보고 붓에다가 먹물도 묻혀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리고 붓 세워보기도 한번 해봤었죠. 오늘은 붓을 돌려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붓 돌려보는 것과 함께 몇 가지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붓끝을 보여드리면서 이론적인 것도 같이 보여드리는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서서 쓰는 방법만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글씨를 쓸 때는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동양화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동양화도 이제를 할수 있어요? 할 수도 있죠. 서예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동양화는 수평의 예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서양화는 수직의 예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물성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물감이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요. 동양화 같은 경우는 묽게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쓰는데 더 적합한 거지만, 큰 작업을 할 때는 서예든 동양화든 세워서 이젤에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씨 쓰는 자세는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앉아서 쓰고, 서서 쓰고, 엎드려 쓰는 거 모두 가능합니다. 앉아서 쓸 때는 저는 조금 작은 글씨를 쓸때 앉아서 쓰고요. 서서 쓸 때는 보통 다 서서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자 크기라던가 좀 붓의 두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서서 많이 쓰고요. 엎드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저희가 아무래도 좌식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붓을 잡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구법, 쌍구법, 오지법이 있는데요.
이게 점점 큰 글씨를 쓰는 거에 더 맞는 거여서 단국법은 진짜 작은 세필로 쓸 때, 쌍국법은 지금 저희가 연습할 때 정도일 것 같고요. 오지법은 정말 큰 글씨를 쓸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요. 단국법은 굉장히 저희 연필 잡는 거랑 좀 비슷한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국법은 조금 더큰 글씨를 써야 되니까 단국법보다는요. 그래도 아무래도 받쳐주는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여서 쌍. 아까 단구는 하나 단일하다 할때 단이고요. 쌍은 두 개니까 더 손가락을 하나 더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국법은 연필 잡는 거에서 손가락을 하나 더 이제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지법은 좀더큰 글씨를 쓰는데 적합하니까요. 다섯 가지 손가락을 모두 다 붓을 잡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 어떻게 붓을 잡냐에 따라서 또 팔의 자세도 또 달라요. 그래서 팔의 자세도 한번 다 같이 보시면요. 팔의 자세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치만법, 제안법, 현안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묶어서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 책의 구성이 조금 독특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단국법은 치만법 자세로 쓰면 되고요. 쌍국법은 제완법 자세로 쓰시면 되고, 오지법은 현안법 자세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막 생각하면서 쓰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붓은 쌍국법으로 많이 잡고요. 팔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전 현안법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젓가락질 못해도 밥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본인한테 맞는 자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또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중봉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중간에 가끔씩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용필법이라고 하는데요. 붓을 쓰는 방식은 중봉과 편봉이 있어요. 거기 화면에 보시면 붓끝을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줄무늬로 체크를 쳐놨는데 이제 웬만한 획은 다 중봉인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봉을 안쓸 수가 있냐? 어쩔 수 없이 커브를 돌 때는 편봉을 쓸 수밖에 없겠죠. 다시 준봉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혹시 운전 면허 있으신 선생님들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뭐 차선을 지키면서 걸어가다가도 언제는 또 이렇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는 잠깐 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 또 헷갈리는 단어들 또 등장합니다. 장봉과 노봉, 원필과 방필, 전과 절. 아, 이게 뭘까? 이거를 직접 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재료 피셨잖아요. 해보면서 하면 좀덜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봉과 노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끝을 감추는 행위, 그 행위가 장봉인데요. 장봉은 이제 시작할 때 한번 쑥 들어가면서 시작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걸 바로 역입 기필한다라고 하는데요. 역입은 역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기필은 행을 시작하는 걸 뜻하거든요. 이거는 기행수라고 하는데 기필, 행필, 수필. 그 일단 기행수필이라고 외워보세요. 네, 그 다음은 노봉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붓끝이 노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노봉 자체가 엄청 얄쌍하게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노련하게 노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덜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많이 드러날 때는 행서나 초서일 때 많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사실 대부분 서예는 장봉을 많이 해요. 붓끝을 감추는데 시작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붓끝을 너무 뾰족하게 보여주는 게 노봉은 아니고요. 노련하게 뾰족하게 보이면서도 은근슬쩍 밀어내는 그런 스킬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원필과 방필인데요. 실은 이제 좀 초보자 분들은 아무리 방필을 하시려고 그래도 원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기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바로 원필할 때 원자인데요. 원필은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걸 원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네모를 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필은 모서리를 이렇게 꺾는 것을 방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필할 때 지금 모서리 커브 돌 때 붓방향 한번 보세요. 세워가지고 다시 눕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가 바로 이 과정 때문에 붓을 세우는 연습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과 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획을 모서리를 커브를 돌 때 부드럽게 돌면 전이라 그러고요. 모나게 돌면 이제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의 사례입니다. 커브를 돌 때 붓을 살살살 세워가지고 이렇게 싹 올리는 거를 이제 전이라고 하고요. 절은 이렇게 붓을 으쌰 세워가지고 딱 모가 나게 네, 절도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는 붓을 세워서 부드럽게 돌리는데 있다면 절은 붓을 S처럼 팍 돌려가지고 90도로 예, 세우는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전과 절의 차이 아시겠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좀 해보셔야지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잠깐 기행수필이라고 일단 외워두세요 라고 했었던 기필, 행필, 수필입니다. 기필은 시작하는 것, 행필은 갈 행이잖아요. 그래서 획의 방향을 살펴긋는 것, 수필은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근데 한번 긋는 데 있어서 세 번은 꺾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3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행 수필 이거 세 개를 3절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행필에서 세 번 꺾어야 된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자, 입필을 해 가지고 시작하는 지금 들어가서 붓을 용수철처럼 지렛대 원리로 세우죠. 네, 눕혔다 쓰는 거 잘 봐주세요. 이게 기필에서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눕혀버리면 이렇게 꺾여버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눕힌 다음에 지렛대처럼 세워서 이제 행필 갑니다. 쭉 갔다가 다시 거두어 드린다. 수필 거둘 숫자거든요. 그래서 기행수필입니다. 수필은 다음 획을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 긋는 거를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실게요. 기필 세우고 넘겨서 넘겨야 돼요. 너무 많이 눕히면 이렇게 됩니다. 기필 행필, 수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입과 회봉, 역입과 평출이 있는데요. 지금 보셨던 영상들 다 다시 보시면 역입, 획을 긋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획을 감춰주는 거, 예. 그래서 장봉을 하고요. 그리고 회봉 같은 경우는 수필을 할 때 마무리를 할 때 싹 들어주는 거를 회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다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분류가 되면서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실 때, 난 여기 팔때 이제 장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필을 할때 회봉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또 시험 문제에 갑자기 회봉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행수필이지, 역입회봉이지, 계속 이렇게 단어를 입에 붙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시험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기존대로 2주에 한번 강의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강의의 양은 같아요. 지난번 분량보다 2배 늘어났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2주에 한 번씩만 내는 것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점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한국에서는 많이 누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너무 긴장 놓지 마시고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서 저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실기 수업이어가지고 학교 측에서 대면으로 하는 실기 수업이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계획이 생겼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라던가 방법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 받으면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관리 꼼꼼하게 잘 하시면서 지금 연습하셨던 거저 만나면 엄청 자랑해 주셔야 돼요. 이것 보세요 하면서 저를 보면서 엄청 실력 많이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과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를 삭제하시면 안 되시고요. 다 모아 놓으셨다가 이제 기말에 하나의 폴더로 압축해서 내주셔야 돼요.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 반환을 해드리면은 그게 제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제가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말 포트폴리오 내실 때까지 꼭꼭 지금 동영상 촬영하신 거라던가 연습하신 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리딩 과제 똑같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서해가 보인다라는 책을 5범위로 나눈 것 중에 2범위를 읽어주셔야 돼요. 분량 3, 4를 읽어주시면 되고요. 총 93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읽고선 그중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부분을 2분 동안 수업 형식으로 수업 느낌이 나게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번과 같으니까 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이를요, 총 6칸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니까 길쭉한 종이를 세로로 한번 접고 가로로 3등분해서 접으시고요. 그게 한 글자가 들어갈 칸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체크무늬, 가로, 세로, 장봉으로 쓴 체크무늬, 이게 한 글자라고 생각하시고선요, 한 장에 이거를 6개를 써주세요. 장봉으로. 두 번째로는 노봉으로 붓끝이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체크무늬를 한 장이랑 한 글자 한 자라고 생각하고선요, 한 장에 글씨 6개가 들어가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기 과제는요, 세 번째 실기 과제는요, 지금 도형 모양을 보이는 이 6개의 형태를 한 장에 총 3세트씩 써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한 장이 되도록 해서 3장을 써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과제 역시도요, 이렇게 한 장이 되도록 한 장에 총 6글자를 배치하셔가지고 3장을 연습해 보신 다음에 한 장을 골라서 사진을 찍어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요, 이제 총 8장을 써보시는 건데요. 한 장, 한 장, 세 장, 세 장, 이렇게 써보시는 건데, 각각 잘쓴거한 장씩만 골라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써보시는 건 8장, 사진은 4장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업을 진행했었냐면요. 이론은 동양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기는 붓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붓을 어떻게 세우고 돌리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실제로 8장을 써보신 다음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총 4장을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 읽고 발표하는 거 범위 보시고서 2분 동안 발표를 해서 그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이라던가 이런 건 제가 다시 한번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